네,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는 4분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우존스 지수가 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수들은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가 약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지수는 0.37%, 나스닥 지수는 0.58%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들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서령용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령용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관심 있게 볼 종목은 하이트 진로입니다.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식음료로 필수 소비재에 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최근에 코로나를 계절 독감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미국 쪽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이제 생활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이제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알려지면서 계속해서 리오프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시간이 밤 9시에 제한이 아직은 2주 동안 연장이 되면서 거리두기가 4단계 유지 중입니다. 언젠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된다라면 작년에 워낙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훼손이 컸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회복이 크게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오늘 정도의 실적 발표가 예정인 상황인데, 현재 컨센은 약 300억 정도, 초반, 중반 정도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말부터 오미크론 영향으로 이미 반영이 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현재는 높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보다는 향후 이제 2분기, 3분기 때, 올해 하반기 때 실적 얼마나 회복되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최근에 인플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주류의 원가를 만들고 원재료로 들어오는 주전 같은 경우가 전년 대비 약 8% 정도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원재료에 대한 부담감을 이제 가격을 전이하는 방식을 하기 위해서 소주 가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가격 인상을 기대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소주 가격 같은 경우에는 19년 2월 이후에 6% 인상한 이후에 없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의 지금 가격 인상이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매출의 50% 정도가 소주이기 때문에 이런 가격 인상했을 경우에는 매출에 대한 증가폭이 생길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충분히 지금 하반기를 보고 좀 접근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매수가는 33,500원, 목표가는 38,000원, 손절가는 3만원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 전환 시 수혜가 예상되는 하이트 진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우리 증시 조정을 좀 보였는데 오늘 어떤 전략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전일 미국 증시도 일부 반등을 하다가 다시 좀 내밀렸는데,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점점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장도 실적에 따라서 크게 주가가 등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같은 경우도 현재 기댈 수 있는 것은 기업의 실적뿐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들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면서 호실적인 것들, 그리고 특히나 이번 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21년 대비 22년도의 실적이 상향이 10% 이상 될 수 있는 기업들을 선별해가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들의 실적 발표를 잘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